추경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 지원으로 구성됐습니다. 그래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예산이 2조 2천억이고요. 민생 경제 지원 예산이 약 4조 5천억이고요.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추경 재원은 각종 기금 특별 회계 여유 자금 2조 7천억이 있고요. 또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약 3,700억이 있습니다. 이걸 뺀 나머지 3조 6천억이 이제 남는데 이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. 국가는 이제 초과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연속 추경을 해도 빚은 안 졌는데 이번에 이제 빚을 지게 된 거고요. 네, 사실 지금 국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.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은 실물 경기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. 우선 이제 그 우리 민생을 보면 소비가 이제 줄어들었고 수출도 지금 줄어들었고 경제 성장도 엉망이고 거기다 이제 실업률이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MF 같은 데서도 재정을 확대해서 이러한 그 실물 경기 부진에 대응하라는 조언이 있기는 했었어요. IMF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6조 7천보다 더 많은 한 9조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IMF가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 재정이 아닌 독일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풀어라인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. 공공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우선 분리해서 재추경부터 먼저 하고 꼼꼼히 따져보자는 거죠. 금년도 1, 4분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.3%를 기록했잖아요. 이것이 물론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인 겁니다. 그러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나쁜 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.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조 7천억이 아니라 뭐 10조 이상으로 저는 편성해서 추경을 투입해도 부족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. 재정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넣어서 우리 경제에 이를테면 긴급 주사, 뭐 링거 주사 같은 것들을 놔줘야 되는 상황 같다. 이미 지금 올해 예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증가폭이 큰 예산이었어요. 이미 슈퍼 예산이었다고 9.7%라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 큰 무슨 엄청난 위기가 있기 전에는 편성하기 어려운 그 확장 예산이에요, 이미. 그런데 예비 타당성 면제 24조, 그죠? 예산. 그 다음에 생활 SOC 48조. 엄청난 돈이 지금 이미 풀려나가고 있는 중이고 풀려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이미 풀려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걸 왜 지금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렇게 긴급한 건가? 예산 편성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하는 게 상당히 들어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위기 재난 지역 지정이라든가 지역 기반 SOC, SOC의 확충 사업이라든가 게다가 뭐 실업급여, 기초생보, 뭐 긴급복지 아니 맨날 긴급복지 하는데 뭘 또 긴급복지 예산이 필요한지 총선용 선심 예산 아니냐 현금 살포 예산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.